39살에 앨범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어, 3년. 네,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간이 있었고요. 거의 뭐 16년 만에 앨범을 처음 냈는데 2년 활동하고 끝난 건가요? 그렇게 되네요. 아, 좀 퓨어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딱 2년 활동하고 좀 전성기가 2년이 좀 2년 동안 공연 몇 번 하셨죠? 한 20번. 인상을 좀 잘 봐요. 어디가 하나 좀 투덜투덜. 아,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하드락 헤비메탈 보컬 동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락앤롤. 아, 역시 영국 헤비메탈을. 네. 아, 사운드. 어, 좋네요. 괜찮습니까? 아, 그 촬영지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송도의 송도. 그 야외 트라이벌이라는 행사 공연이었습니다. 아, 거기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멋있어요. 네. 아, 멋있어요. 네. 근데 그때 좀 아쉬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때 찍은 거라 관객분들이 앞에 저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기억에도 지금 보면 거기 이제 공원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 데가 있고 그 멀리서 저희 음악을 듣고 그 지나다니는 그 산책을 하시는 분이 서갖고 막 이게 한두 명 되는 사람 막 이렇게 막 거기서 응원을 막 해주신다. 대단하다. 네. 야, 이 나이트 워커는 된다. 아! 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된다는데 지금 휴식 기간입니까? 네. 아, 네. 뭐, 더 높이, 뭐, 좀 멀리 피부 위에. 이제 네. 지금 기타리스트 지원 덕분과 네. 우리 동천 씨가 같이 네. 또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타리스트 지원 덕분이. 예. 정신이 없어요. 아, 요즘? 예, 정신이 좀 없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계룡산에 그 15년. 아~ 지금 좀 그런 기간을 지금 지내고 계시고, 투덜거리고 지금 있는 중이라. 아. 네. 하지만, 나이트워커는 분명히 크게 이상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트워커의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순간 멈춰서 아, 왜 그런가 했는데 아, 우리 지원석 씨가 계룡산에 가서 연습을 엄청 피크한 청기 갖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연습하려고. 네. 막 줄 끊어질 때가 피크 다 갈릴 때까지. 네. 제가 그 내일쯤에서 줄을 합박수 또 갖다 줘야 되거든요. 아, 계룡산에? 네. 지금 뭐 엄청난 수련을 하고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정말 그 좋아지고 있어요. 더 멋있어지고 있고. 네. 이야, 기대되는데요, 지현덕 씨?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예, 락앤롤! 락앤롤. 나이트워커. 아, 그럼 현재. 네. 현재? 진행형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선화 밴드? 네. 선화 밴드는 요즘 어떻게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EP자 녹음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선화 밴드 활동으로 바쁜 한 해가 4월 정도에 쇼케이스를 계획 중에 있고요. 이제 공연을, 물론 뭐,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여러, 뭐, 인천도 그러고, 뭐, 공연장이 많지만 저희는 좀 선호하는 게 지방 공연을 활성화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뭐 관객이 많이 있든 없든 저희 음악을 좀 여러 군데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방 공연을 위주로 해서 계속 공연을 좀 많이 잡니다. 아, 뭐 투어라고 하기까진 뭐하지만 네네네네. 투어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행사 환영하고요. 아, 행사? 네, 행사가 되는 밴드입니다. 행사가? 중요한 건. 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니즈에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는. 그럼 우리 지원석 씨가 돈 되는 거 될 때는 계룡산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불러요. 네, 한 번씩. 아, 왜냐면 페이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또 먹을 거 쌓고 올라가. 그렇죠. 네. 어쿠스틱도 해야 되고. 어쿠스틱. 네. 노루도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지방 공연 중에 선악. 선악 밴드로는 아직 지방 공연이라고 할 만한 지방이 없습니다. 이게 뭐 서울에서 인천이 지방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단독 공연을 처음 단독 공연이 어디였냐면 그 인천 이제 월미도에 위치한 홈베이커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좀 좋은 뜻으로 모여져 있는 그 이제 집단인데 거기서 저희가 한번 초대를 받아서 어쿠스틱으로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영상 저희가 또 시청해봤는데 네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풀영상으로도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EP가 이제 나올 저희 자작곡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턴투라는 곡이 있어요. 턴투? 턴투유. 턴투유? 네. 예, 예. 턴투유라는 곡을 먼저 들으시고 그 뒤로 근데 저희가 또 발랑발랑한 다 발라드라. 발라드만 들려드리기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 있는 버니러라는 곡 원석 군이 기타를 친 네, 그 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선화 밴드 이제 앞으로 나올 싱글. 네네. 싱글이 아니죠? EP요. EP. 네. 앞으로 나올 선화 밴드 EP. Turn to You. 네. Turn to You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